생크를 고치는 레슨 준비했습니다. 1분 레슨 주간 프로입니다.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생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요. 문제점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백스윙을 드셨을 때 급하게 허리가 왼쪽 허리가 빠지면서 아웃트윈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으신데요. 아웃트윈으로 내려왔을 때는 헤드 페이스 안쪽에 볼이 맞기 때문에 생크 날 확률이 많습니다. 제가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올바른 예로는 바로 들어서 인사이드로 끌고 오셔서 치셔야지 올바른 예인데 급하셔가지고 백스윙 때 허리가 빠지면서 아웃트윈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궤도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이 핑크색 볼을 두고 치시는 게 좋은데요. 제가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되셨을 경우에 핑크색 볼이 맞지 않아야 헤드페이스 가운데에 맞을 수 있으므로 생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